형이랑 이담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옆에서 봤는데 딱 어울리는 수식어긴 한 것 같아요. 예. 처음에는 조금 민망했던 게 저희 어머님께서 그 이제 팬분들이 모아놓으신 그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시고 진짜 애가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되게 많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. 어머니께서는 그러실 수 있죠. 네, 그래서 예. 당연히 어머니한테 저는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말씀드렸고. 몇 킬로로 태어나셨어요?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근데 병약이던은 저는 굉장히 솔직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걸로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그 별명을 붙여준 모든 팬분들과 대중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꼭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어요. 너 그거 만들어준 사람한테 꼭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어머니께서도 인정하셨군요. 네, 진짜 어머니가 꼭 예. 감사하다고 전화하고 뭐 예. 맛있는 거라도 사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 이제 병약 이더는 너무 병약해 보이니까 제가 굉장히 오래 살 거거든요. 그래서 불사조 이던으로 불사조 이던이요? 네. 장수 이던 뭐 이렇게 가는 거죠? 네, 장수 이던도 괜찮고 예. 근데 전 불사조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불사조 알겠습니다. 건강하다고 해주신 거 보니까 예. 이게 약간 저랑 더니를 아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병약한 친구가 이던이구나 상대적으로 좀 건강해 보이는 친구가 후이구나 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으시려고 아마 이렇게 지어주신 것 같은데 저는 네, 너무 좋습니다. 항상 후이는 병약해요. 오히려? 네, 그래서 제가 비타민을 선물할까 이런 생각을 요즘 갖고 있는데 예. 병약하기도 하고 스케줄도 굉장히 많고 리더로서 또 이제 천재 작곡가의 어깨가 무겁다 보니까 곡 작업하는 시간 때문에 스케줄 끝나면 거의 매일 회사에 있거든요. 회사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래서 잘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은 게 오히려 후이.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욕심 부리는 모습을 봤는데 섹시한 거에 대해서 약간의 욕심을 부리고 있더라고요. 어떤 부분에서 느끼셨죠? 네, 막 자기의 이제 킬링 파트가 이 부분인 것 같다고 그 부분을 엄청 연습을 하시더라고요. 욕심이 났습니다. 그럼 섹시 후이? 갖고 네. 싶은 수식어? 네, 섹시 후이, 섹후로 하겠습니다. 저기 너무 이렇게 줄이면 또 줄이면 좀 그런가요? 죄송합니다. 예. 제가 죄송합니다.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냥 섹시 후이 예예 예. 예, 죄송합니다.